이게 우리 어릴 때 많이 본 건데, 이게 뭐더라? 망개? 망개. 망개, 이거는 먹는 거 아니죠? 나뭇잎은 먹으면 원래 고사리 같이네요. 세상이 꺽짝꺽짝 고사리 사리 사리 고사리 대사리 고사리 대사리 고사리 대사리 고사리 대사리 꺽짝. 이거 위에 거 먹는 거 맞아요, 여러분? 잘 모르겠어요. 이거 먹는 고사리 맞나요? 여기는 명사십리길 숲길 구간을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반갑다고 너무 살랑살랑 반가운데 먹을 굴. 게 없다. 미안해. 어머니 개가 경계하고 있습니다. 어머니 개가 어디 있는지. 명사갯길로 올라가야 됩니다. 오, 완전히 길이 쑥이 많네요. 정말 숲길이네요. 오랜만에 진정한 숲길을 걸어보네요. 오, 이게 고사리 나물인 것 같은데? 이게 따는 방법이 있던데. 진짜 많은데. 이거 먹는 거 아니가? 신기합니다. 이런 거 처음 보는데. 고사리 서식지인 것 같아요. 고사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. 아니, 이거 먹는 건지 안 먹는지 확실히 모르겠다. 왜 이렇게 고사리가 많나? 오, 신기하다. 이게 고사리 나무로의 고사리인 것 같은데, 알 수가 없다. 아주 토지가 비옥하다, 비옥해 지금. 뭔가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데. 딸기. 안타깝네요. 저기 풍력발전소. 이거는 뭐예요? 두릅 이거 아닐까? 두릅이네요. 풍력발전소 저기.
이제 아 이제는 내동마을로 가네요. 내동마을 석카포로 가려면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. 저 까만 천막은 뭐 하는데 쓰는 걸까요? 저기 이제 복식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. 아닌 것 같은데요. 해안 해산물로 갖다가 말리기 위해서 지금 같은데 아닌가요? 일단 이 어촌마을을 약간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?